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 시간대 약하다가 이제 저희가 위쪽으로 좀, 반전하기를 바라는 터닝포인트인데 오늘은,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밀려가는 흐름들이어서 전강 후약의 패턴들이 나타나서 고민입니다. 지수부터 좀 확인할게요. 예. 코스피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2616. 코스닥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역시나 강세폭이 좀 줄어든 흐름들이고요. 어제 미국 증시 오르면서 우리 증시가 좀 따라 붙으려고 했는데 예, 자신감이 좀 없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다음 또 투자 주체별 움직임 봐야죠. 코스피는 의외로 기관들이 좀 사고요. 외국인들이 매도세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버티고 있는 건데 오늘 보면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 코스닥 공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약합니다. 외국인이 사실 뭐 많이 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매수세가 오늘은 조금 주춤하다. 아,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 공백을 메우는 세력들이 약한 거죠. 기관들이 사긴 합니다만 시장이 좀 약하고요. 네, 종목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부터 볼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삼성물산. 이제 또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삼성물산, 카카오, 예, 카카오는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뭐 급등세이고요.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쪽이 많네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2차전지 상당히 많습니다. 기관들은 어떨지 볼게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은 네, 기관들은 역시나 느낌 좀 오죠. 조금 더 그날 이슈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도 카카오가 상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네. 삼성물산도 뒤쪽에 있네요. 네이버, 네, 자동차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또 순매수 쪽에서 프로그램 순매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종목은 사실 프로그램이야 뭐 기관 외국인들 하는 거니까 썸한 거 합친 거 아니겠습니까? 별개 종목은 아닌데요.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카카오, 포스코홀딩스, 예. 비슷합니다. 쌍용 CE와 금양이 좀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긴 합니다만. 네. 자, 종목들 수를 살펴봤고요.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흐름들, 인상한 가운데 종목 이야기를 저희는 또,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탑10 종목 보면서 또, 종목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탑10 종목들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약하고 종목은 또 확실히 눈에 띄는 종목이 튀어나옵니다. 네. 결국에 아직까지 순환매인 거군인데요. 종목 탑10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뭐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순매수 봤습니다만 저희 탑10은 카카오,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네. 이런 순인데요. 첫 번째 볼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2차전지. 카카오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카카오도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걸로 보고요. 2차전지부터. 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금양이 오늘 아까 보니까 순매수, 프로그램 순매수에 좀 들어오고요. 아, 리튬 값반 등 그 영향으로 좀 볼 수 있겠고. LG엔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액분 이런 얘기 있었고 신용등급 상향. 네. 2차전지 이제는 예, 슬슬 사모아도 될 때입니까? 아, 한번 온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네. 2차전지 관련주인데 아, 시점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중한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뭔가 전환되는 포인트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될 거고, 예.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그의 선행에서 주식을 매수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 이제 좋아진 지표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뭐 뉴스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진짜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내에서의 탄산 리튬 가격이라든지 국내에 이제 수입되는 수산의 리튬 가격 자체도 그렇게 세게 반등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까지의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가 최근에 주목한 2차 전지 관련 내용 중에 하나는요.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양극재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지금 1일부터 10일까지 양극재 가격은 여전히 1월달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양극재 가격 하락과 함께 오히려 출하량 데이터는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가격이라는 것이 결국은 출하량이 늘어난 것에 따른 후행적으로 가격이 따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1일부터 10일까지의 양극재 출하량 데이터가 조금 전환됐다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1차적으로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극재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발현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리튬 가격 반등, 그죠? 그렇죠. 다행히 뭐 사실은 워낙 많이 빠진 상황에서 리튬 가격도 바닥을 좀 잡아간다 이런 거고요. 리튬 가격이 오르니까 금양이라 이런 게 움직입니다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 그거는 이제 양극재 그렇죠. 좀 직결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LG엔솔은 호주에서 전기차 27만 대분의 리튬 정광을 확보했다. IRA에 대응하기 위한. 셀 업체들은 어때요? 예.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 리튬 가격 반등이 나오면 분명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주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리고 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베타가 높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 대비해서.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양극재 가격이 올라오면 배터리 가격도 올라오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과 이에 따른 고정비 감소가 실적의 상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따라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의 폭 자체가 양극재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양극재 쪽에 무게를 둔 전략이 현재로서는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2차 전지 질문 드려야 되는 게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재료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실적은 아직 안 돌아섰는데 리튬 가격 돌아선다 이런 것도 호재이고 액분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이전 상장설 이슈가 살아있어서 그렇죠. 네. 두 기업은요. 우선 뭐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딱 2차 전지 관련주 엔캠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역시 뭐 사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양극재 관련 대표주자 3개사 중에 어떠한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뭐 투자자들마다 조금 다른 느낌일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뭐 각각의 이제 이전 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5대1 액면 분할 관련된 이슈 소식이 주가를 좀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양극재 기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전해액 쪽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도 여쭤보죠. 네. 엔캠, 그다음에 요즘은 솔브레인 홀딩스? 그렇죠. 동아 기업들인데 포함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사실은 2차 전지는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엔캠이 가면 다른 게 못 가고 그렇죠. 다른 게 가면 엔캠이 못 가고 이런 흐름이거든요. 네. 전해액 쪽은 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타이밍이 어떻습니까? 네. 그때 이제 엔캠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은 2차 전지 투자자들의 수급을 다 쓸어가고 있다. 그렇죠. 맞아요. 이러한 부분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2차 전지 내에서의 다른 종목군들, 지금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양극재라든지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엔캠 같은 기업들 분명히 좋지만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차익 매물의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양극재가 쉬어갈 때 전해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구체
혹은 전고체 관련주들이 뉴스 모멘텀에 따라서 한 번씩 주가가 반등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리튬 가격의 반등에 따른 양극재 업체들의 수급이 몰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엔켐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매물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다.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부터 투자 아이디어 살펴보고 대체적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눌렸던 게 그죠? 그렇죠. 조금 이제 우미 트는 그죠? 입춘 지났잖아요. 네. 그죠? 싹이 나는 그런 분위기여서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2차 전지에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탑10 종목 확인할게요. 네. 1번이 카카오잖아요. 카카오 얘기를 예, 해야겠죠? 네. 카카오 네이버. 아, 보통은 네카오라고 해서 네이버가 그렇죠. 앞에 있었는데, 이제 카카오가 내가 앞이야. 네. 이제 카이버라고 불러죠. 그죠?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앞에 나왔는데, 예. 카카오가 먼저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뭐, 이익이나 이런 건 안 좋았잖아요. 근데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컨콜 네. 하면서 4분기는 좋았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카카오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4분기 실적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우선 YOY 즉 이제 22년 대비해서 23년도의 실적은 사실은 아쉽게도 이제 역성장을 했는데요. 4분기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지금 1,500억 정도였는데요. 발표된 실적이 1,900억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목말라 있던 대형주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아니었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광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주 수익원은 결국은 광고 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전통적인 광고라고 할 수 있는 전통 매체에 대한 광고보다는 오히려 이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타겟팅 광고, 즉 플랫폼 쪽에서 나가는 광고 쪽 같은 경우는 성과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발표된 메타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카카오 뭐 조금 더 세부 내용이 확인돼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번 실적에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카카오톡 개편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광고 플랫폼의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지금 회사에서는 컨텐츠라든지 전 사업부에 대한 성장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이제 고질적으로 가졌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비용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게임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초부터 지금 플랫폼과 게임사들이 비용 축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효율적 비용 집행에도 불구하고 외형과 좋은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오늘 카카오에 환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이제 6만 원을 넘어서는 강한 흐름들입니다만 자막에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밉상주, 국민 밉상주. 그러니까 이번에 네이버 카카오 올라올 때 카카오도 저점에 사가지고 지금 카카오로 예를 들면 15% 20% 수익 났어. 이런 분들보다 그렇죠. 여전히 예전에 물려서 그죠. 네. 10만 원, 9만 원대 물려서 이제 많이 줄였다, 낙폭 줄였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카카오 신규 매수를 기대하는 분들의 입장, 보유자의 입장, 전략 좀 알려주세요. 저는 당연히 보유자의 입장에서 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신규 매수자들 입장에서도 저는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익성적인 측면에서 부담 요소였던 비용에 대한 부분을 회사가 적절하게 통제를 한다라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번 4분기 실적이었다라는 측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광고 쪽이다 보니까 앞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기가 안 좋아서 광고의 효율화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타겟 측정이 되는 타겟팅 광고 쪽에 더욱더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플랫폼 광고 쪽 같은 경우는 계속 견고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주가의 상승 이면에는 사실은 미국채 10년물의 하락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CPI 쇼크와 함께 4.3% 넘어섰던 미 국채 수익률이 다시 이제 4.2%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4.3%라는 강력한 허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여기서 더 세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내에서는 국내 시장에선 특히 플랫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는 가장 선두주자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좋게 평가하셨네요.
네이버도 그럼 여쭤봐야죠. 한때는 얼마 전까지 말하던 네카워였는데, 네. 그죠? 예, 이제 관심은 카카오 쪽에 더 많은데, 네이버는 흐름 어때요, 요즘? 예, 네, 결국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 대비해서 부진하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관련 섹터의 업황이 좋아질 때 베타가 높은 종목이 뭘까를 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올라올 때는 카카오 쪽에 훨씬 더 강력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이제 약간의 불안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알리와 테무의 역습 이러한 뉴스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쇼핑 쪽에 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불확실성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카카오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타는 이제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강한가잖아요. 네,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민감하게 이제 시장보다 강하게 네. 갈 수 있다는 얘기셨습니다. 카카오 봤고요. 네이버까지 밟고 탑10 종목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전지 봤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 현대차 이런 거 이제 저 PBR 종목이잖아요. 네, 삼성물산 나왔는데 삼성물산이 그 사모펀드에서 네. 뭐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오릅니다. 저 PBR 주 가운데 지주사 삼성물산이 뭐 발군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예. 네, 우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지금 뭐 2월 중순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벌써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의한 금액 자체가 3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와 함께 그리고 자사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소각 언급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이제 작년 초였죠. 작년 2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한 3년, 5년 내 매각, 전량 소각 이 부분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과 함께 삼성물산의 주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이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 약간 삐걱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 명절 연휴 전에는 증권주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은행주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군들이 흔들리면서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내뿜고 있지만은 삼성물산이 이렇게 유독 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주주환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말씀 주셨던 결국은 이제 사모펀드들의 추가적인 주주환원 관련된 표 대결 자체가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표 대결 자체는 그 사모펀드의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의 마음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본업이라든지 주주환원 모두 다 매력적인 삼성물산의 주가가 현재 강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제 법적인 굴레를 좀 벗어난 것도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삼성그룹은 지주사가 없는데 공식적으로는 삼성물산이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서 삼성의 행보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PBR 관련주는 결국은 그중에서 살아남는 자가 누구냐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주사 가운데서는 삼성물산이 발군이고 현대차는 네, 살아남는 종목이겠죠? 네. 우선 현대기아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좋게 발현이 되고 예.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미국 내 전기차 공장에 대한 양산을 또 10월로 빠르게 당긴다라는 소식,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정부가 저 PBR 관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조만간 발표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뭐 니케이 해당 종목군들 150개를 바탕으로 지수를 만들어냈는데 해당 지수에 포함된 종목군들은 PBR 1배 이상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1배가 넘어섰을 때 얘네가 진정 해냈구나, 밸류업을. 그래서 편입을 시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PBR 밸류 기준 0.5에서 0.7배짜리고 그렇죠. 정부가 어떠한 기준으로 지수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은 동일한 방식으로 지수를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0.7배에서 1배까지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PBR 저밸류 관련주들이 모멘텀을 반영을 했고 외국인들이 해당 종목군들을 매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겠지만은 오히려 관련 내용군들이 어느 정도 세부 사항이 정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의 매수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만. 그러면 저 PBR 주에서 옥석가리가 있다 살아남는 종목은 뭐냐? 삼성물산, 현대차, 그리고 저 PBR 관련주가 와서 소위 이제 살아남을 만한 종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딱히 생각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예,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종목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순환매 차원에서 1차 상승은 좀 네. 일단락 됐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모멘텀이 필요한 저 PBR주입니다. 예, 오늘 종목 탑10 그리고 관심 종목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